월간지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부부 두 분이 다. 근데 거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일상 여러 것들이 나오는데 세계적으로는 그렇겠죠. 올림픽만큼이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북핵 문제 해결입니다. 그쪽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외교적인 승리를 거뒀다라고 일단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인류의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의 전 세계의 지도자들 중에 이렇게 인본주의나 평화를 몸에 체화되어 있는 지도자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두각되지 않았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MB라는 트럼프가 들어와서 미국이 지금 한국처럼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이 모노클이라는 신문사가 왜 높게 평가를 했냐면 남북 정상회담 한번 하는데 또는 북한의 인사가 남한에 들어오거나 또는 그 평화올림픽 북한 선수단이 남한에 오는 거를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방해를 했어요. 거기에 일본이 방해를 했죠. 116석이나 있는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개최가 진행되고 있고 남북한이 드라마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가 있었어요. 일단 그 다음에 트럼프가 철강과 관련해서 무역 분쟁에 대해서 맞짱 뜨겠다고 좀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아까 GM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트럼프가 이제 압력을 넣어서 GM에 돈을 좀 투자하라고 지금 압력을 넣는데도 아니다. 이거 맞짱 뜨겠다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럼 최근에 인류의 많은 국가들 중에 이렇게 미국과 극렬하게 대치를 하지 않으면서 좋은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국가의 이득을 챙겨가는 대통령이 누가 있었느냐. 제가 볼 땐 적어도 없다. 휩쓸리거나 반대에 섰지 이렇게 같이 계속 우리는 동맹국가라고 하면서 계속 가면서 이득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트럼프가 전화 한 통화에서 증명이 돼요. 너 기자 전화를 했죠. 둘이 전화를 하면서 야 너 남북 관계 좋아진 거 내 탓이라고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졸랐잖아요. 트럼프가 이렇게 졸른 거에서도 보듯이 미국의 MB 같은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사실은 높게 봐준 나라의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게 모노클사에서 어쨌든 높게 좀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하다. 실제로요.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도 미국 눈치 봐요. 엄청 많이 봅니다. 네, 그게 우리가 자꾸 머릿속에다가 한국은 미국의 약소국가로서 동맹이지만 사실은 종속국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 틀리진 않는데 지금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식으로 한미동맹도 오케이, 무역보복도 오케이,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박근혜 같은 정권의 스타일이라고 하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건 그거, 이건 이거라고 말을 하니까요. 자,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짧게 하나만 더 하자면 김정숙 여사도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보니까 어떤 인간미의 전형? 김정숙 여사가 가장 중요한 게 남편의 임기를 끝나면 시골에 살고 싶다. 홍은동 자택 팔았잖아요. 예. 그 청와대에서 임기 끝나면 바로 양산으로 내려갈 계획이라고 노무현 대통령도 바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가 감동받았던 게 이런 거예요. 뭐 3개월 내내 자발적으로 100만의 인파가 광화문 광장에 모였고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많은 국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탄생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촛불 정신을 그대로 함축시킨 거죠. 인간적인 이야기는 이거예요. 네. 문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마치고 또다시 힘든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랬다. 남편의 품성이 정직하고 강직해서 정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욕심을 앞세우지 않도록 노력했다. 남편이 경치를 한다는데 굳이 말리진 않았다. 이런 거죠. 그렇지만 말리고 싶었다. 그렇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김정숙 여사님의 인품은 미국 트럼프도 인정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고 저는 이게 저 아까 이제 하나 덜 얘기했는데 그동안에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특정 소수 국가들을 전쟁을 일으켜서 어쨌든 분열을 시켜왔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성장해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온갖 모략과 음해를 국제사회에서 펴나갔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런데 작은 나라, 동방의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 촛불혁명으로 등장을 해서 전 세계에 인간 중심의 정치를 펴고 있다는 느낌이 국제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에 대해서
감동받은 지역들이 유럽 쪽하고 북미 쪽이 굉장히 높은 지지도를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이게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데 굉장한 지금 영향이 미쳤고요. 물론 동북아시아, 아시아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트럼프 편을 드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남북관계 문제. 왜 그러냐면 남북의 평화의 문제는요. 유럽에서는 당연한 너희들의 문제야. 맞아. 원래 너희들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영남, 박남도 지금 유엔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재를 하고 있지만 이게 바로 트럼프 때문에 오히려 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인품이 인류사에 돋보이는 게 아니냐. 김정숙 여사의 인품은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 역할은 문 대통령이 자신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조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통령이 듣지 못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더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 그리고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전달한다고 하시죠? 네, 메모를 전달하려고. 네, 국정원 특활비로 백을 사시는 분이 있고요. 남편이 없던 분도 있었고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제대로 된 영부인. 그 영부인이 바로 그 직전 영부인이 권양숙 여사셨던 거예요. 김윤옥과 박근혜를 거치고 나니까. 그렇죠. 연령대가 있으니까 엄마 같다 표현은 못 쓰겠고 제 입장에서는 이모. 그 이모가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면 밥 줄게 할 것 같은 그런 이모인데 굉장히 개념이 있으세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싫어하는 쪽에서는 막 또 어떤 다른 방식으로 막 비난하는 게 있어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걸 싫어라 하는 표현이 있고 열심히 안 하면 열심히 안 하는 걸 또 싫어하는 표현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싫은 거죠. 다 싫은 거예요. 외국의 평가를 가끔씩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이유가 정확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전쟁 나기 바라는 우리나라의 수구 언론호가 한국 올림픽 너무 잘 지금 유치해가지고 치안도 좋고 정말 부럽다고 박수 보내는 외신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 네. 밥 한 번 안 챙겨주고 진돗개를 버리고 간 전직 대통령이 있었고 특활비 받아서 명품 산 전직 대통령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내 사비로 산 사료를 반려묘 찡찡이에게 준다는 다이소 아니요? 다이소? 사료는 다이소에서 팔아요. 샀었으니까. 아 그래요? 네. 다이소에서 안 파는 게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좋고 그리고 이 모노클이라는 잡지가 얼마나 인지도가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진 잡지가 아니라서. 그렇죠. 2007년 2월에 창간을 해서 월간지고요. 16만 부를 매달 발행을 하고 있고 CEO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선호하는 잡지로 유명한 잡지고요. 이번 3월호에서 한국에 대한 특집으로 60페이지를 특집으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60페이지요? 네. 와. 자,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 이야기였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주 만에 66.2%, 그러니까 65%를 넘은 게 5주 만의 일이에요. 한 달 조금 넘은 기간 동안은 65% 밑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지금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올림픽의 호재이기도 하고 남북관계의 호재이기도 하겠죠.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완고하게 싫어할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더 선택지는 더 없다고 보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제 여론조사가 다는 아니겠지만 딱 66.2%잖아요. 지금 리얼미터가 19일 날부터 20일 날 한 여론조사를 보면 갤럽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갤럽은 68% 나왔고요. 정당 지지도는 갤럽은 또 민주당이 조금 리얼미터보다 낮아요. 그렇지만 이 전주보다는 3% 상승한 48%고요. 자유한국당 11%, 다음에 정의당 6%, 바른미래당 8%, 민주평화당 1% 이렇게 대략 비슷합니다. 예.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여론조사에 있어서의 60%만 넘으면 여론조사 의미가 없다. 50%를 조금 넘는 정도고 반대가 그보다 조금 낮은 정도여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여론조사지. 사실은 지금은 여론조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70%이던 여론조사가 색깔로 막 펼치면서 북한이 올림픽에 손가락 얹는 거 싫어하던 그런 세력들이 여기에 문재인 지지하면 안 되겠냐고 빠지는 여론조사는 사실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28.9입니다. 3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름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4.9 정도 되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여론조사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60명, 정확히 말하면 10명 중에 오차 빼고 10명 중에 7명이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여론조사의 특이한 점인 50대 60대들이 지지가 상승되고 있다는 거예요. 곡선이. 그러니까 50대 60대들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그다음에 어쨌든 평화로운 남북정책의 결과 그다음에 평창에서의 보여주는 국가적 투비
이런 걸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50대, 60대들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제 경북 TK, PK에서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지율이? 부산 경남에서 예. 61.7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20대가 지금 조금 떨어졌었죠. 비트코인 그렇죠, 논란이 있다고 그랬는데. 때문에. 지금 70.5예요. 40, 50대들이 다시 또 상승하고 있는 지지율도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향후에 아마도 제가 볼 때 60%대 박스권에 갇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더 올라가면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위험해. 예, 위험해요. 딱 이 상태가 좋아요. 이 위는 위험해. 위험해. 근데 그게 이 여론조사라는 걸 우리가 보고 있으면 대통령의 지지율 중에 이거 보셔야 돼요. 매우 잘함 있잖아요. 매우 잘함. 매우 잘함이 42.7이에요. 여론조사나 지지율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 고정 지지층, 대선 때 나를 찍어줬던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확장성으로 다른 사람 지지했던 사람들이 붙는 거거든.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매우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대선 때 득표율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들은 거의 안 빠져나간 상태로 완고하게 문재인 지지를 갖고 있는 거라고 보면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 지표를 보시고 단순히 숫자가 빠졌다가 이번에 평창올림픽의 모습을 보고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좀 분석이 필요한데요. 이 여론조사 지표 분석을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성향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대로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악재가 되는 부분들이 여론이 터졌을 때 평상시에 보통의 예전의 정치인들의 모습은 그것을 수습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대변인을 통해서 각 정치인들을 통해서 그걸 수습하려고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좀 달라요. 악재가 터졌을 때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정도를 걸어요. 뚜벅뚜벅. 그러는 사이에 계속 여론은 떨어집니다. 살짝살짝 떨어지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결실이 맺어지고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 떨어졌던 사람들이 그때서야 반응을 해요. 아, 이게 옳았던 길이구나. 그리고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패턴을 보면 이것이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봐요. 올해 1년 동안은.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이후 그 다음 문제는 3월 달에 문제가 있을 거고요. 이명박 검찰 소환, 박근혜 1심 판결. 그때가 됐을 때 한 번 더 이런 여론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7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MB 구속 때. 오히려 네, 더. 그럴 수도 네.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4월, 5월이 되면 이제 정상회담에 관련해서 또 지지율이 한번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마 올해 1년은 계속 이런 패턴으로 아마 움직일 겁니다. 근데 아까 권PD 말이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지도는 됐어요. 더 올라가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딱 좋고요. 양측이 다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공산주의도 아니고 말이죠. 10명 중에 7명이 지지하는데 그걸 더 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아, 8명까지는 좋은 것 같은데. 아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MB의 돈 욕심하고. 단 여기에서, 예. 네, 단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60대, 70대에서 지지율이 보합으로 지금 돼 있는 이유는 그놈의 카톡에서 아직도 빨갱이라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부가 성공하려면 이 지지율하고 상관없이 정부 정책에 대한 올바른 TV 광고 또는 홍보, 홍보처 홍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SNS에서 돌고 있는 아직도 금괴가 돌고 있다니 금괴? 청와대에다 숨겨놨다고 아직까지 돌고 있어요. 가짜 뉴스를 얼마만큼 바르게 잡아가느냐에 따라 이 정부의 승패가 좌우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가짜 뉴스하고 국정 홍보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만이 우리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적폐를 청산하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가짜 뉴스 중에 압권이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최민희 의원님한테 보내드린 첩보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데요. 화도 나지만 어이가 없어요. 3월 1일 날 기도회 연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개신교 쪽에서 구국기도회를 연다고 하거든요. 반정부 시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3월 1일 날. 그런데 이거를 앞두고 카톡이 돌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간단하게만 말하면 누가 청와대를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청와대 안에서는 그 직원들끼리 전부 동물하고 부르더라. 이러면서 이런 허황된 카톡이 돌고 있어요. 저도 이걸 제보를 받은 건데 제 지인이 이거 정말 화가 나서 이거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다고 저한테 제보를 해서 제가 최민희 의원한테 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돌고 있어요. 동물한 말은 굉장히 좋은데. 그 동물한 말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내일 모레면 문재인 임기 끝이라는데 왜 결론이 정하지? 아니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동무들아 오너라 이거 노래도 있었잖아요. 네.
이 동물한 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친구란 얘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하지 말라니까요. 그 프레임에 떠빠지잖아. 그런가? 어쨌든 이런 거짓 가짜뉴스들이 횡행하고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그러니까 그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저는 대대적으로 선포해야 되고 그다음 우리 애청자분